새벽 2시에서 댓글 달아 새끼들 제정신 새끼가. 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투포이 전현득의 네, 위클리 이슈고요. 네, 피트니스의 전반적인 이런 시사라든지 정보, 새로운 뉴스를 다루는 그런 코너가 없었습니다. 없어.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어떤 건지 저희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위클리 이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있죠. 지금 프로카드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예, 과거에 비해 한마디. 지금 프로 따는 사람들이 프로도 아니다? 아! NO! 과거의 IFBB 프로카드를 따는 방법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셔널, 노스 아메리칸, 미스터 USA 올림피아 출신들이 다 웬만하면 거기서 나왔어요. 그만큼 바늘구멍이었어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IFBB 프로리그가 프로카드를 나눠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거기까지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코로나가 해외에 대한 입출국이 제한이 많이 됐으면서 자국 리그가 돼버렸죠.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그렇죠. 작년만 해도 이제 미스터 유니버스, 네. NPC 내셔널 한 대회에서 프로카드가 60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돼요. 프로카드를 따는 거를 목적으로 두면 안 돼, 이제는. IFBB 프로가 무조건 이거다 이런 시절은 진짜 아니란 거죠. 왜냐면 너무 많아졌거든, 프로 선수가. 프로 선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인 걸 알고 있거든, 저는. 프로가 돼서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마인드로 바뀐다면 서로 IFBB 프로카드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인 퀄리티는 낮아질 수 있지만 네. 이 풀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있죠. 그렇죠, 가능성도 있고. 자, 다음 주제가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원인.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을 할 때 아내분께서 제가 트레이너가 본업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너도 하지만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이 첫 번째가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게 트레이너들에 대한 수익 구조가 뭐 어떤 센터에서 일했을 때 역량에 따라서 돈벌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업적인 측면에만 이제 본인의 스킬을 쌓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죠. 결국에는 그 영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트레이닝이 과연 제대로 될까? 그래서 영업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서 신청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트레이닝적인 측면을 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영업왕께서 다른 측면들을 얘기해서 적지 않게 충격받았어요. 고객들한테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언행을 한다든가. 난 여자친구한테도 안 해 그런 말. 예. NO! 아하! 예예예 예, 예. 제가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와 버렸어 상황. 근본적인 트레이닝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몸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치. 운동을 시켜주는 거고. 그치. 안 돼 그게.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주는 뭐 그런,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죠. 자기의 지금 주머니가 꽉 차는 건 좋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경쟁력이 많이 사라집니다. 영업을 해야 되는 압박이 있어서 영업을 해서 회원들이 무작위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 회원 한 명 한 명을 본인이 케어가 다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PTB가 올라야 돼. 레슨비가 올라가고 그 레슨 간격을 조절을 해줄 수 있고 대형 센터에서 트레이너 수를 좀 더 늘려야 돼. 그래가지고 트레이너 한 명 더 확보할 수 있는 회원의 수를 제한을 둬야 돼. 그래가지고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레슨을 진행할 수 있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힘든 국가 기능 자격증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트레이너가 될 수 있어야 돼. 그 대신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그럼 트레이너가 진짜 몇 명 없겠네 우리는. 줄어들어야 돼. 아니 지금보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확실히 본인 일에 자부심도 더 느낄 수 있어요. 스스로 떳떳하게. 생체가 그나마 지금 믿을 만한 건데 그것도 지금 뭐 너무 남발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시험을 조금 더 국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아 그리고 그 마사지 좀 하지 마세요. 불법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 운동 커뮤니티 문화의 장단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정보들을 공유한다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역할로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주제들로 이제 서로 싸움도 많고. 커뮤니티 제가 이제 하는 건 잠배기. 자 지금 이제 그 예, 예. 기훈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전화 잠깐 가능하세요? 네네네. 이제 운동 커뮤니티의 왕으로서 황제로서 이제 커뮤니티 문화의 장단점 어떤 게 있는지. 장점은 뭐 정보 많이 얻을 수 있고 네. 같은 교류도 하고 네. 예, 단점 같은 경우에는 영역 가다가 이제 커뮤니티 자체가 막 변질이 되거나 혹은 뭐 너무 폐쇄되거나 산으로 가는 변화? 그 댓글 이상하게 달면 못 거든요. 네. 투포이 채널도 장난 아니에요. 투포이 채널도 보면은 새벽 2, 3시 준호형님 잘 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댓글 안 달아요. 자고 있지. 아니 새벽 2시에서 댓글 달아 새끼들이 제정신인 새끼가
특히나 카페나 네이버나 이런 거 실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진짜 올림피아 영상 보는데 무슨 막 약쟁이들이 환장 파티 이러는데. 네, 여튼 감사하고요. 저희 뭐 나중에 또 뭐 좋은 기회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 확실한 건. 예. 난 이런 주제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봐. 댓글.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저희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피트니스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